이 땅에는 고구마를 심을 예정입니다. 자, 고구마는 경작을 해서 두둑을 만드는 게 수확량이 많이 나옵니다. 유기농 고구마 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구마에는 땅을 갈때땅 속에 여러 가지 무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합 비료를 씁니다. 질소, 인산, 칼리 적당히 들어있는 복합 비료. 10R당에 26kg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26kg. 고구마는, 자, 10R 약 30-40평 정도에 26kg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포에 20kg짜리입니다. 자, 적당하게 맞춰서 뿌려줄 겁니다. 뿌려주고 나서 이제 완결을 또 후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해서 두둑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비료를 뿌릴 때는 이런 비료 포대를 접어서 이 속에다가 덜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것이 간단하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 비료를 이제 적당량 뿌려줬습니다. 또 비료상에 가면은 고구마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그런 고구마 전용 비료를 사용하면은 더욱더 좋겠죠. 자, 이렇게 뿌려주고 이제 완결을 또 뿌려줄 겁니다. 이제 완결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갈퀴를 이용해서 골고루 적당량 이렇게 완결을 뿌려주게 되면은 땅이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공기가 이게 진흙 땅이 돼 가지고 진흙 땅을 야, 물빠짐이나 공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기를 뿌려주면은 고구마가 아주 잘 됩니다. 모래를 뿌려줘도 되지만 일단은 모래 구하기가 힘드니까 완기로 뿌려주면 거름도 되고, 좋은 밭이 됩니다. 이제 완기를 갈퀴를 가지고 적당량 이렇게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자, 이제 걸레기로 갈아서 두둑을 만들면 이제 고구마 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고구마 같은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퇴비를 뭐 넣더라도 조금만 넣어야지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퇴비 대신에 이제 미량 영양소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미생물 배양액을 또 한번 뿌려줄 겁니다. 자, 물조로를 이용해서 이제 천연 미생물을 골고루 이제 한번 뿌려줬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천연 미생물 배양액 원액을 뿌려주면 됩니다. 이제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고구마를 심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면은 또 미생물들이 많이 또 배양을 합니다. 자, 지금 땅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형 갈리기로 땅을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땅을 지금 갈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 갈리기, 땅을 갈 필요가 있을 때는 소형 갈리기로 땅을 갈고, 무경운으로 할 때는 갈리기 없이 하죠. 고구마 밭도 무경운으로 할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연구해 볼까 지금 합니다. 자, 이제 고구마 밭갈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좀 땅이 보실보실해지면은 이제 두둑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룩을 만들어서 제초 매트를 덮어놓을 겁니다. 이제 고구마 두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두둑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제초 매트를 다 덮었습니다. 자, 제초 매트를 덮으면은 풀 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풀 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보온 효과도 되고, 아무튼 제초 매트로 고구마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제초 매트는 6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 멀칭보다는 훨씬 사용이 또 저렴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풀 나는 것을 완전하게 방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유기농으로 고구마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심을 때 두둑에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두둑 가운데에 토치로 구멍을 뚫어서 고구마 순을 심으면은 그동안 풀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습도도 유지하고 완전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고구마 밭을 다 만들고 나서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이제 이 터치를 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는 옆으로 고구마를 심을 겁니다. 아주 다수화하기 위해서 옆으로 구멍을 뚫고 심으면은 고구마가 말라 죽을 필요도 없고 또 옆에서 약간 그늘어지기 때문에 고구마가 잘 살아납니다. 또 수확량도 엄청 많아지고 아주 혁신적인 고구마 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풀 한 폭이 나지 않도록 제초 매트로 완전히 봉쇄를 하고 풀을 완전히 다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를 혁신적으로 또 옆으로 찔러서 심어서 마디가 좀 길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심으면은 아주 다수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고구마 심기가 되겠습니다. 고구마 모종도 이제 자체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모종을 채취해서 고구마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구마 모종이 잘라서 심을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자, 이렇게 방에서 키운 고구마 모종 자체 생산해서 고구마를 모종을 잘라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고구마 모종이 또 엄청 크게 자라서 지금부터 이제 긴 것만 잘라서 고구마 모종을 심을 겁니다. 이것도 방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고구마 모종입니다. 자, 이 커터칼로 고구마 모종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일단은 자색 고구마 몇 개하고 이게 무한 달수 고구마 몇 개를 잘라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모종이 또 이 모종들이 또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면은 지금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한 5월달까지 계속 자라나면 5월 말까지만 충분히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길게 자라는 것만 잘라서 심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구마를 심으면 되는데요. 고구마 심는 기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구마 심는 기구로 이렇게 쑥 좀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한두 번
구멍을 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줄기를 다 띄어내고, 지금 고구마는 마디마디에서 열리거든요. 한 마디, 두 마디,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디. 일곱 마디에서 열리기 때문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넣은 대로 살짝 이렇게 꼬집어 쑤셔 넣으면 됩니다. 잘 들어가죠? 쑥 쑤셔 넣어가지고 이 앞부분만 딱 눌러주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앞부분만 눌러주면 고구마가 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고구마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약간 흐린 날이나 비오기 저녁 때 이렇게 심어 놓으면 고구마는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아주 일곱 마디가 땅속에 완전히 묻혔기 때문에, 수평으로 묻혔기 때문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고구마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은, 줄기 보통 이렇게 되면은 한 일곱 마디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줄기를 다 띄어내고 이렇게 일곱 마디 정도 쑤셔가지고, 이렇게 쑤셔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이제 줄기를 띄어내고, 줄기를 띄어내고 쭉 쑤셔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구마 심는 방법. 고구마 줄기에 있는 일곱, 여덟, 아홉, 한 열 마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크기가 이 정도 길이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마디. 일곱 마디까지 이파리를 다 띄어내고 나서 이 줄기를 이제 이 고챙이를 이용해서 쭉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챙이를 이용해서 쭉 집어넣습니다. 자, 고구마를 이렇게 현재 지금 생산된 거, 지금 현재 생산된 것만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수 밤 꿀고구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자색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이 줄은 쭉 자색고구마로 심을 예정이고, 여기는 꿀고구마, 밤고구마를 심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마도 방 안에서 키워가지고 이게 좀 더 빨리 5월달부터 4월 말부터는 계속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다 심으면 되니까 고구마 모종값도 절약하고 또 획기적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런 고구마밭, 또 이 제초 매트를 깔아 놓으면은 7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고 볼 수 있고, 또 옆으로 수평 심기를 하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다수화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